제일 뒤에 내리십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먼저. 예. 예, 지난 98일 동안 7일부터 시작된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의 장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버스, 시외버스, 전철, 열차, 기차, 지하철, 도보 이런 다양한 나중에는 이제 민생 버스 투어의 버스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먼 거리 다녀왔습니다. 계산해보니까 4,000km가 넘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8번 오간 이런 거리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장 상인도 만나고 소상공인도 만나고 자영업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농민들도 만났고 어민들도 만났고 정말 그 청년도 만났고 엄마들도 만났습니다. 또 군에 위문을 가서 우리 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정말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닌 곳들이 민생 현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분도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 바꿔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팠고 그동안 우리가 더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자괴감이 많았습니다. 국민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진심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 국민 중심의 국정을 운영해 왔는가 하는 자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서민들을 챙기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이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만나지 못한 영역의 삶의 현장에 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와서 한번 이야기 듣고 가면 뭐 되게 끝이더라.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오늘은 뭐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민생 대장정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고 여러 다양한 현장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느끼고 또 우리가 체험했던 국민들의 삶의 현장,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챙길 부분들은 다시 챙기고 정책을 개발해야 될 부분들은 정책을 개발해내고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입법을 해나감으로써 그냥 말만 하고 지나온 이런 민생 대장정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과 소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반민주의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쟁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정책을 이 정권이 철회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같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과와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국회에 복귀해서 우리 챙겨야 할 일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그와는 병행해서라도 민생을 챙기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이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동행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일 가까이 민생 대장정 하셨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들도 있었고 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질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말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국민 중심의 정당, 우리 당원 중심이 아니라 서민들을 챙기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당,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손발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의 일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정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여전히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더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의 진정성이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폭넓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자성의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면서 거의 마지막 일에 다가올수록 좀 다른 수위가 점점 세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발언 수위가 세졌다기보다도 현장 상황에 따른 아픔과 고통을 보면 이야기가 또 세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눈물과 안타까움을 들으면 저도 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말들 하고 또 들은 얘기 중에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부적절한 말이 있었거나 또는 과도한 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이해를 바랍니다. 제 마음은 어려운 국민들을 볼 때 저도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이나 그 경로당 이런 데서 이제 묵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밤에 그날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잠이 제대로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위한 그런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대장정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거나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 보수가 결집해야 되겠다, 또는 외연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진행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또 국민들의 아픔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밤에 들어가면 또 정리하고 메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일 때 보수의 단합에는 도움이 됐지만 또 이렇게 외연의 확장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통합되고 화합되고 또 함께 단합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갈등과 분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만한 범위를 넘은 이런 과도한 분노도 너무 많습니다. 갈등이 이제는 극복되고, 지금 국제사회가 다 어려운데 우리가 단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과거를 접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가 마무리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리고 사실 당 내부에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원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우리가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적정이 어떤 적절히 어떤 한 행보를 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면 바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밖에서 챙겼던 민생, 경제, 국회 안에서 함께 각 정당들과 함께 챙겨나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그 조계종에서 그 비판 논평 나온 거 보셨는지 그 한계점 좀 반박 논평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이 귀하면 또 다른 종교, 다른 신앙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도 그러고 최근에도 사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거나 또 그분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보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말씀을 또 잘 수용하고 이것 역시 이제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서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서로 갈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에 유념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다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대표님 평소 정갈한 모습 많이 보이셨는데 백팩이 상당히 이번에 주목이 됐잖아요. 주로 어떤 걸 넣어가지고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간단한 그 생활용품도 있고요. 주로는 이제 책과 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대장정 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뭐 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준비를 한 직원들에게도 그래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장면도 그냥 이렇게 내버릴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부산의 자가치의장에서 시작할 때 여러 분들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우리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인사만 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 말씀들을 자꾸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가도 다른 나라와 경쟁에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경쟁이 될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안타깝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속으로 잠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기억에 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면들도 한 장면 한 장면이 저에게는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순간들로 그렇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땅바닥에 앉아서 이러한 분들 그래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야기 방송 꼭.